골목 어귀, 떠들썩한 함성이 잔치의 시작을 알린다. 옛부터 혼인 전날이면 신랑 집에선 혼인 허락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봉채나 혼서지를 함에 넣어 보냈다. 함을 짊어질 말은 대개 처다들을 낳은 친구가 도맡았다.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청홍보자기에 무명필로 질빵을 만들어 메고 함잡이 노름을 시작한다. 몇 차례 신랑이가 오가고 대문 앞엔 떡하니 술상이 차려졌다. 난데없는 구경거리에 동네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아 좋죠. 우리나라 이게 저 전통이니까 이거 뭐 참 이거 볼 어렸을 때 보고 이제 처음 보니까 새삼스럽기도 하고. 처음에 계획은 원래 했던 계획은 처음부터 천천히 와서 술도 많이 먹고 돈도 많이 받고 그러려고 얘기했는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빨리 오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이면 부부의 연을 맺게 될 윌과 수영 씨 커플. 함을 받은 신부 집에선 소반 위에 백설기 시루를 준비해 함을 얹고 친제 중 가장 덕 있는 사람이 함을 개봉한다. 떡과 고물처럼 서로가 잘 어울려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다. 낯선 문화가 마냥 신기한 새 신랑의 얼굴에도 한박 웃음이 걸렸다. 이제 감사했어요. All the kids were running on the street and screaming, and all the tradition and singing. And my mother-in-law is really strong and convinced to get the ham inside. So I'm really happy. 경남 함양군 이른 아침부터 향 피우는 냄새가 제실안을 가득 메운다. 옛부터 혼례를 비롯해 집안에 중대사가 있을 땐 이렇게 고유제를 통해 사당이나 신명에 고했다. 백년 가약 유사고제 맹아 지절 조상제의 알린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데 이 일이 시행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마치고 나서 올리는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간소화한다는 핑계로 거의 일은 제실에서 감회에서 고유제 지내는 것은 막 이미 지금 거의 100% 사라졌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식 아침이 밝았다. 사무관대를 차려입고 연지곤지를 곱게 찍은 신랑 신부의 모습은 여느 결혼식장에선 보기 힘든 풍경이 됐다. 기분이 떨리고요. 전통 혼례를 하니까 그냥 식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좀 특별한 느낌. 신랑 신부를 태운 가마 행렬이 천천히 식장 안으로 들어선다. 이 같은 전통 혼례의 모습이 토착화된 것은 약 300여 년 정도. 개항 이후 이른바 신식 결혼식이 유행하면서 우리의 전통 혼례는 설자리를 잃고 있다. 신랑 신부가 맞절을 올리며 하늘과 땅과 서로에게 백년 해로를 서약한다. 그런 거고 절을 한 것이 아니라 기레기를 돌려놓고 절을 해야 된다. 신랑 신부가 표주박에 담긴 술을 나눠 마신다. 첫 잔은 지신에게 감사하며 둘째 잔과 셋째 잔은 부부의 화합을 기원하며 마시는 잔이다. 그렇게 100년을 해로 부부의 연이 맺어졌다. We actually because it was all new for me, we practiced before. We had a ritual written down and we saw a DVD. A little bit nervous, so I forgot most of the things, but the ritual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the one we practiced. So, but I got such a beautiful wife. I feel so happy. 현대화가 돼가지고 전통 혼례는 저는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드물고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승기합이요 생긴지시며 만복근원이라는 원칙 하에서. 우리가 하는 전통 혼례가 필요하다.
예를 다해 마음을 다해 부부의 연을 맺는 자리. 그 시절 혼례식은 그 자체로 한데 어울려 즐기던 한바탕 잔치였다. 오늘 웨딩드레스 화려한 옷자락보다 연지곤지 수줍던 신부의 미소가 더욱 눈부신 이유다.